고대 외계인의 병기 오우고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잡아먹으며 큰 혼란을 일으켰지만 원주민들이 가진 신비한 보물 펜던트로 오우고를 봉인시켰죠. 현대시대에 이르러 미셸 창이 펜던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창은 왕진레이의 무술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아버지가 왕진레이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어느 날 헤이아치가 미셸 창의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노한 미셸 창은 복수를 위해 헤이아치가 개최한 철권대회에 참가하죠. 미셸 창은 대회에서 탈락했지만 카즈야가 헤이아치를 쓰러뜨려주죠. 미셸은 카즈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카즈야는 갈귤을 사주하여 미셸의 어머니를 납치합니다. 분노한 미셸은 철권투에 참가하여 갈귤을 쓰러뜨립니다. 이때 패배한 갈귤은 미셸 창을 사랑하게 되죠. 무사히 어머니를 구한 미셸 창은 카즈야와 헤이아치가 펜던트를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펜던트가 불행을 만든다는 생각에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이후 인디오 유족에서 갓난 아기를 발견한 미셸은 줄리아 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딸처럼 키웁니다. 시간은 흘러 호수에 있던 펜던트가 녹슬면서 오우고의 봉인이 풀리는데 오우고에 대한 소문이 마을까지 퍼지자 미셸 창은 조사를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하지만 헤이아치에게 옥류되고 말았고 줄리아 창은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철권스에 참가하죠. 오우고는 카자마 진에게 죽었고 줄리아는 미셸을 구출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줄리아 창은 자연을 사랑하기에 지구에 관한 공부에 매진하였고 지사의 도움을 받아 탐닌재생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미시마 재벌이 기밀 데이터를 압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때마침 철권포 개최 소식이 들려오고 산림재생 데이터를 찾기 위해 참가합니다. 이때 갈륜은 미셸과 닮은 줄리아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갈륜은 철권5 대회에서 줄리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산림재생 데이터를 찾아서 주게 되죠. 줄리아는 연애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이후에도 카즈야와 진이 싸우면 자연이 망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철권에 참가하죠. 그리고 프로레슬러로 갑작스럽게 데뷔하는데요. 친구였던 제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대타로 뛰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미셸 창도 가면에 관심을 보였고 같이 태그팀이 되기도 하죠. 가면을 썼지만 갈류만이 유일하게 줄리아를 알아보네요. 違うでごわす。確認だけさせてほしいでごわす。